네, 관련입니다. 유라클이죠. 네, 키움 증권이고요. 네,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었고 158억짜리였죠, 규모가. 16일 금요일날 키움 증권 상장이고요.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. 청약 건수 17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. 균등이 9만 4천 주였는데, 네, 균등 수량 예상 균등이 0.56주였죠. 네, 대부분이 한주 56% 확률로 한주 받았고, 저 같은 경우에 배정 안된게한 절반 정도, 네, 배정이 됐고요. 비례 2160, 비례 경쟁률이 2200 70만 원 정도 나왔죠. 증거금은 2.1조 정도 들어왔고요. 균등한 분들은 2만 3천 원, 수수료 때문에 2만 3천 원 위에서 매도하면 되고요. 비례, 자기 자금으로 비례한 분들은 한 4,500원 정도 팔아야 되죠. 네, 그럼 2만 5,500원 위에서 익절을 해야 되고, 마이너스 한 분들은 2만 9천 원 정도, 아, 3만 원이네. 3만 원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네요. 네, 상장 일은 8월 16일이고, 환불일 이틀이었고, 시가총액은 900 얼마 안 되는데 유통 가능 비율이 너무 많죠. 네, 한매 청구권 없었고, 기간 최종 하결을 보면 8.5%인데 최초 0.59%보다는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. 사실상 시가총액은 909억인데 유통 가능 주식 수가 240만 주, 너무 많죠. 55%. 네, 506억. 네, 좀 많죠. 시가총액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, 뭐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, 일단 이전에 두 번의 상장 도전으로 인해서 구주주 물량들이 많이 비율이 늘어난 듯 보여지고요. 배정은 얼마 없는데 계속 주가도 그다지죠. 상장 날좀 낮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,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, 네,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대부분이 19일날 상장하는 전진건설로봇에 청약을 많이들 했겠죠.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쪽에 힘을 실었는데, 네, 조금은, 네, 턴어라운드를 한번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을 듯 하죠. 그래야지 다음 주 월요일날 힘있게 좀갈 텐데. 청약 한 분들, 거래들 다들 잘들 하시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